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청불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제 지난 영상 올라오고 나서 각종 언론에서 관련 기사들 속속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권 커뮤니티 레딧에도 떴고요. 이제야 공론화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근데 딱 어느 시점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셧다운제는 보수 진영의 기획물이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여가부는 단지 행정기관일 뿐이므로 셧다운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한국 마인크래프트의 청불 예정 사태는 셧다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다. 문장 구조도 비슷한 이런 댓글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들어 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유튜브 게임인기 동영상 리스트에서도 내 영상이 갑자기 사라졌어. 보통 좌표 찍혀서 신고 테러 당할 때 이렇다고 하고요. 여튼 저희 팀에서 양식 맞춰서 댓글 수집 한참 해주셨는데 보니까 트위터 쪽 분들이 저한테 되게 진심이시더라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조리를 돌리시든 박제를 하시든 저는 그쪽 갈 일 없으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함부로 재기소추 패드립 치시다가요 소속사 법무팀한테 형사소추 당하세요. 나중에 회사랑 알아서들 하시고. 자, 근데 그 와중에 공론화가 너무 잘 됐는지 여가부 선생님 트위터에 직접 등판해 주셨습니다. 행실은 갈랐습니다. 다급하셨는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타도 내셨어. 자, 판 제대로 커졌는데 우리 한번 진짜 킹실 파헤쳐보지요. 셧다운제 통과 당시 여가위원장 발언 국회 회의록이랑 여가부 장관 인터뷰 등등 물증 발굴해 왔습니다. 가짜뉴스 시시비비 털어드릴게요. 자, 그들의 주장을 한 문장씩 발굴 해체해봅시다. 우선 이거부터 보지요. 셧다운제는 보수 진영의 기획물이다. 저는 맨날 늦는 G렉하고요. 국회의원은 여의도 렉하잖아요. 그 옛날 셧다운제 1창 렉하는 한나라당 이분입니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옛날 이름이고요. 그리고 2창 렉하 통합민주당도 셧다운제 법안을 들고 옵니다. 민주당의 그 대표 발의 의원이 누구시냐? 지난 영상에선 불러 처리해드렸던 이분 게임이 꼬르 마약이라는 분이지. 한나라당 셧다운제 vs 민주당 셧다운제. 서로 지지고 볶고 병합심사니 뭐니 어려운 법령어 잔뜩 나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드디어 하나로 통일된 본안을 만들어서 올리려다가 뭐가 아쉬우셨는지들 더 빡세게 조인 수정안으로 법안을 올립니다. 현행 셧다운제가 16세 미만 심야게임 불가잖아요. 근데 수정안은 19세 미만 심야게임 불가였어요. 즉 생일한 지난 대학교 1학년생도 셧다운에 걸리는 거야. 어질어질하지요. 용어 어려우니까 이 불지옥 버전 수정안은 그냥 19세 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안이 올라오면 금배지 양반들이 표결을 때립니다. 셧다운제 19세 버전 찬성 92 반대 95 기권 23. 의원 나리들이 보시기에도 좀 심했다 싶었는지 19세 버전은 결국 부결됩니다. 벤치 먹었다는 거지요. 근데 셧다운제가 한나라당 기획물이라는 분들의 말이 만약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찬성은 거진 한나라당 표여야 말이 되겠지요. 반대는 거진 민주당 표여야 말이 되겠지요. 통과시키느냐 막아내느냐 목숨 건 싸움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요. 사실이라면 이거 게이트급 사건인데 새피셜 말고 물증으로 보자고. 물증으로 국회 회의록에서 직접 개노다가로 다 세봤어요. 숫자 하나 둘쯤은 차이 날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내 이름도 있네. 오른쪽 김성회야. 자, 셧다운제 19세 버전 찬성 92표를 까봅시다. 찬성표 92표 중 한나라당 60, 민주당 29, 기타 3. 한나라당 표가 2배 남았네. 한나라 게임 혐당 빼박이네. 뭐 판단은 일단 킵해두시고 반대 95표도 열어봅시다. 셧다운제 19세 버전 반대 95표 중 한나라 52, 민주 27, 기타 16. 이상하다. 반대도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2배 남았네. 곧 진실이 나옵니다. 일단 보세요. 자, 셧다운제 19세 버전은 통과 못했었지요. 좀 덜 독한 셧다운제 16세 미만 버전으로 다시 투표 들어갔고 찬성 118, 반대 63.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에는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되고 맙니다. 근데 118대 63 중에 양당 비율은 역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셧다운제 찬성 2대1 비율, 셧다운제 반대 역시 2대1 비율.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때 양당 금배지 숫자가 한나라당 172명, 민주당 87명이었다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 숫자 비율도 2대1이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요?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 셧다운제에는 좌우의 경향성이 다르지 않았다. 셧다운제 통과가 한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트위터 발 가짜뉴스에 속지 마라. 제 채널 몰려오신 분들이 미련 남으실까봐 민주당 버전 셧다운제 대표 발의자이자 셧다운제 최종 통과 버전의 대표 제안자로 이름이 걸려 계시는 이분이 실제로 했던 발언 회의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락이니까 그냥 딱 첫 문장 끝 문장만 볼게요. 제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셧다운에 찬성을 했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해서도 게임 중독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세 빡센 버전 수정안은 어디 거다? 한나라당 버전의 셧다운제다. 민주당 대표 발의자가 한나라당 빡센 버전의 통과를 공식적으로 원했다. 좌우놀이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미련 안 남으시지요. 제가 이 채널 만들고 제일 많이 해왔던 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게임 싫어하는 건 좌우가 없더라.
좌우는 그렇다 쳐도 어쨌든 셧다운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너는 상권분립도 모르냐? 우리 여가부는 시키는 거 하는 행정부처일 뿐이다. 아, 공무원 수종론이네. 나한테 고등학교에서 상권분립 안 배웠냐 그러네. 근데 현장 실전은 교과서랑은 다르거든. 자, 우리나라는 입법권, 즉 법 만들기 신청 쿠폰이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한테도 있어요. 의원 입법, 정부 입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권력 막강한 정부가 법까지 막 만들 수 있으면 너무 개사교피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정부 입법은 절차를 무지하게 빡세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잖아. 정부 부처가 뜻이 같은 국회의원이랑 샤바샤바해서 더 간단한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안 내미는 걸 소위 우회 입법, 청부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딱 뉘앙스만 봐도 정석은 아닌 것 같지요. 자, 어쨌든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약 반년 전 당시 여가부 장관님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에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 금지하는 셧다운제로 도입하는 그런 청소년 보호법을 지금 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 해독해보자면 저희 여가부가 셧다운제라는 법을 발의했는데 진도가 잘 안 빠지네요. 셧다운제가 여가부랑 무관하다고? 이 장관님은 어디 뭐 여가부가 아니라 저가부 장관이냐?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최근 또 셧다운제 도입을 들고 나오면서 부처 간 합의를 번복했다. 행정부처라서 법만 드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공무원 수종론? 손발이셨을 뿐이라고 옆에서 실드 쳐드리기엔 당사자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시지 않아요? 정부 입법 안 뚫릴 때 뭐다? 의원 입법으로 우회한다. 오케이? 교과서에서 삼권분립까지만 보고 오신 분들아, 다음부턴 실전 문제집까지는 보고 오세요. 오케이? 발굴한 물증 하나 더 보지요. 가슴 아팠던 게 우리 법이 지난 4월에 통과돼서 실시가 됐었다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이 네, 여가부 장관님 강력하신 의지 잘 알겠고요. 자, 소결론 내고 갑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여가부 셧다운제 입법 무관론은 가짜뉴스다. 입법 관련 털어봤고 질답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은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 진영 게임 이슈에 자꾸 진영 논리 내세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셧다운제는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여가부가 셧다운제 유지시키려고 보고서 숫자 조작하다 뽀록났다는 이 기사 기억나시지요? 이거 일어난 때 여가부 장관 누구시다? 민주당 의원 겸직하시던 이분이다.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여성가족부의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또 이런 여가부 장관님은 지금 현직 장관님이시다. 지금 여기 좌우 정권 차이는커녕 정글 차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색깔놀이로 왼쪽만 까는 것 같아요? 그럼 좀만 더 들어보세요. 게임메카 판교에 현수막 장판파 펼치던 그 게임질병화 선봉장 의원님 기억나시지요? PC방에서 살인났다고 게임으로 원인 몰던 분. 이분 여가위 위원이면서 오른쪽 양반이셨거든. 근데 당시 여가부 장관도 이분이셨지. 셧다운제 통과되던 2011년이랑 공교롭게도 딱 정반대 상황이네. 그럼 결과도 정반대였을까? PC방 살인 사건은 게임 때문이래요. 여기에 또 여가부 장관 진선미가 화답을 해주죠. 예산과 인력 확보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 아주 그냥 밀어주고 땡겨주고 쿵짝이 잘 맞아요. 게임 깔 땐 좌우가 없어. 일진 라이벌도 빵 셔틀 갈굴 때는 죽이 잘 맞죠. 아니야. 거기서 거기야. 게임 혐엔 좌우가 없다니까. 게임은 마약이다 왼쪽 뿐이고요. 게임은 악이다 오른쪽 뿐입니다. 게임 혐은 좌우 이념 X축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 Y축의 문제라니까. 신생 놀거리 vs 텃세 꼰대들의 신고식 싸움이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든 진영 논리 좌우 갖다 붙여서 게임학법은 우파들의 기획물이다, 그래서 여가부랑은 상관없다 라고 온몸 비틀기를 해봤자 실드가 쳐질 리가 없지. 여가부 게임 혐은 정권 바뀌어도 똑같았다고요. 그래도 미련남은 분들 위해서 질담 남은 거 다 털고요. 그리고 현 여가부 장관님께 한 말씀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표시는 청소년 이용가라고 써있는 건 맞으니까 한국 마크 성인 게임화라는 말은 틀린 거 아니냐고? 극장 간판에만 청소년 관람가 써붙여놓고 애들은 가라! 극장 입구에서 애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면 그게 청소년 관람가냐? 관람 불가냐? 뒤또야! 어쨌든 최종적으로 서비스 막은 건 마소니까 결국 마소 잘못 아니냐고? 그거 여가부 트위터에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지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니 왜 회사가 자기 고객을 왜 굳이 자기 손으로 맡겠냐고.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한국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 한국 닌텐도 온라인, 18세 미만 한국인은 이용 불가. 이 귀여운 분위기랑 성인 컨텐츠라는 말이 매칭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에서 장사 못하겠다고 도망쳐 나간 IT 회사들, 그 문제의 원인이 회사들한테 있을까? 아니면 황금방패 공산당 당령한테 있을까? 지구상에서 딱 우리한테만 물건 안 파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 셧다운제에 있을까? 여가부 장관님, 인과관계 뒤집어들지 마시고
마찬가지지요. 특정사업체 딱 지목해서 책임 떠넘기기 보도자료 뿌리는 건 별로 같습니다. 공시에 셧다운제에 시옷자도 안 써놓으면서 마크 청불 사태로만 각도 좁히시려 드는데요. 이번 사태는 그저 똥물고인 웅덩이 하나에 불과해요. 똥물의 수원지는 게임학법 셧다운제입니다. 이제 덩글탓 그만하시고 셧다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원래 클로징은 이런 식이었는데 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기사에 여가부 입장이 떴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유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에 진심이신가 봅니다. 자, 들어가자! 미리 한 말씀만 드려두자면 자칫 게임 문제가 아니라 성별 갈등 문제로 프레이밍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물타기 당하면 게임 얘기는 사라지고 흔한 젠더 이슈 중 하나가 되면서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한남 vs 여성 가족부라는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됩니다. 게이머 vs 여성 가족부의 관점에서 청소년 가족 정책을 빙자한 게임학법 문제로 접근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백과는 게임 채널이지요. 젠더 이슈가 아니라 셧다운제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고 게이머분들은 꼭 에임감도 높여주시고 꼭 게임학법으로 정교하게 타겟팅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셧다운제 폐지에 진심인 의원들이 좌우 모두에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 혐오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성별 갈등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겜돌 겜순이 채어샷 겹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겜돌 겜순이 1, 2피로 코업하면 더 재밌겠지요. 겜돌 겜순 게이머 여러분, 이제야 중간 보스 마크 청불 사태가 공론화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집요한 요청에도 여가부는 양심 없는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 합니다. 이거 와에는 채어샷이 제맛이지요. 게임학법 셧다운제 형김의 왕까지 가봅시다. 주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